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자작의 냄새가 자작의 냄새가 약간 나요. 이게 의심이 살짝 가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전략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정말 구혜선 씨, 임정은 씨, 조여정 씨, 이수경 씨 다 그러면. 아, 제가 그렇게 많이 났나요? 진짜요? 예. 네. 근데 아니에요. 네. 한 명도? 이 중에 한 명은 진짜.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되니까.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한 명은? 한 명은 진짜. 네. 그쵸? 한 명? 네, 한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연예인의 입장에서 이 스캔들에 대해서 조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나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 그럴 뗄거리, 뗄감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요. 한 번하고 좀 구체적으로 났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근데 아마 구체적으로 나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달리 조금 냄새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 임정은 씨, 조여정 씨 인데 구체적으로 났죠. 아니었죠? 전 혜선 양이랑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혜선 씨랑 방송했는데 구혜선 씨는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해요. 왜? 아 진짜로 전혀 안 맞을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한테도 매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혜선 씨 뭐 영화 감독 뭐 데뷔에 따라서 제가 이제 뭐 택시란 프로그램 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 굉장히 깊고 뭐 식견도 있고 아니 그러더라고. 근데 저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예능에서 좀 약간 이게 주접을 해서 그렇지 원래 되게 식견이 깊고 진지하면서 연기에... 아 이게 주접이야. 연기에... 아 이게 주접이야. 아, 구혜선 씨랑 개인적으로 하는데 되게 친하시더라고. 아니래요? 상상 씨 알고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니까. 아, 상상 씨. 제 얘기 동감하지 않으세요? 구혜선 씨 대를 안 할 것 같잖아요? 아,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저 솔직히 오늘 오라버니의 새로운 모습 많이 봐요, 오늘. 저 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드라마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죠. 아, 신동엽 씨가 저한테 연기 공부 언제 하냐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드, 메소드. 네. 메소드. 지금 나는 예능에서 주접 캐릭터를 맡았다. 내가 우리 결혼의 여신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해야 되겠다. 감초 역할을 맡은 거죠. 참고로 제가 데뷔한 지 거의 12년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데뷔 초기에는 아, 이제 나도 데뷔 10년쯤 되면 뭐 팬들을 몇천 명 모아놓고 팬미팅을 하면 아, 내가 서비스로 노래도 해드리고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웬걸 팬들이 한 7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분들만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소수정예로. 소수정예. 정말 저한테 고마운 분들인데 너무 소수정예니까. 얼마예요? 뭐 이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작 발표회 날 딱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화환 이런 거보다 브루이웃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쌀 화환을 네. 팬들이 준비해 주거든요. 예, 예. 한쪽 벽에 쌀 화환이 쫙 있는 거예요. 어. 설마 난 아니겠지. 봤더니 역시나 전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상우 씨가 쌀 화환이 정말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요? 한쪽 벽을 가득 메워가지고 3톤. 우와. 3톤. 우와. 3톤? 네. 그래서 3톤. 저는 그냥 애초에 그때 마음을 비웠어요. 왜냐면 저는 팬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 이 친구들이 좀 형편도 안 좋고 그래서 쌀 살 돈이 좀 없었던지 바빴구나 이래서 그냥 아, 많이 왔구나 이러고 저는 이미 그런 거에 초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저쪽 끝에 좀 동떨어져서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쌀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 사진이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100kg. 약간 이렇게 모형도 내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이 딱 있고 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뭐 제사 쌈 같은 느낌. 아 이게 한 10개 왔구나. 10개 그러니까. 네. 아 근데 그게 이 어떤 사실 그런 거에 초연하긴 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그치. 게 3톤 대 100kg. 이게 왜냐면 또 주연급이니까 같은 투탑 아니에요. 근데 여기 3톤인데 100kg면 진짜. 근데 제가 진짜 평소에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제가 성격이 좀 비관적이거나 좀 유약하거나 이랬으면 좀 사실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화신 녹화한다고 제가 딱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쇼핑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상우 씨 팬클럽에서 그러니까. 간식을
어우, 네, 진짜, 진짜 잘 먹었어요. 진짜 잘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중요한 건 안에 내용물인데, 안에 내용물도 굉장히 고급.